배승희 변호사의 YTN 라디오 뉴스킹 유튜브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YTN 라디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22대 총선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킹에서는요. 오늘과 내일 총선에 나서든 각 당의 막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을 연결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첫날 했습니다. 예, 예. 성남 분당갑을 사전투표 장소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 자체가 지금 막판 갈수록 아주 박빙일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이광재 후보가 뛰고 있는 성남 분당갑 같은 게 대표적인 격전지여서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안목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호소 드리는 게 선대위원장의 역할 같고 네. 그만큼 또 이 지역은 정말 한 1,000표 이내로 서로 성패가 갈릴 만큼 아주 치열한 지역이어서 조금 사전투표가 동료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찾아갔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 성남 분당갑에 이광재 전 사무총장, 전직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와 지금 맞붙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격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기는? 지표상에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지표상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분당 판교 주민들 자체도 이제 말하자면 양쪽으로 이렇게 결집을 한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네. 또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도 상당히 아주 많이 계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정당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또 후보자들의 자질, 또 역량, 비전 이런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 치열하다 경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론 때문에 높은 것인지 아니면 2조 심판론 때문에 높은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그렇게 예단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이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당일날은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여야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심판론이라는 게 조금 불이 붙고 그게 동력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민석 민주선대위 종합실장이요. 사전투표율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31.3%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31.28%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분석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이렇게 이제 예측치, 그다음에 그럴 때 여론조사상 이렇게 잡히는 국민들의 어떤 반응 이런 걸 다 종합한 건데 뭐 우연히 그렇게 맞았겠죠.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소수점까지 발표한 게 오히려 조금 확인이라면 확인인데 뭐 다 올해는 조금 사전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건 다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전체 투표율 김민석 실장이 71.3%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것도 맞을까요? 뭐 그렇게 또 수치상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보다는 네. 지난번 총선보다는 지금 현재 현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대 뭐 거의 최고 높은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네. 그러면 70%를 넘어야 되거든요. 70%를 뭐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SNS에 글을 쓰셨는데요. 4월 첫 주 화요일에 발표하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결산서 발표를 윤석열 정부가 연기를 했다. 이런 비판적인 글을 쓰셨는데요. 이 발표를 연기한 저희가 의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거 때는 뭐든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집행결산서라는 게 나라 살림살이 이 결과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늘 4월 첫 주 화요일에 발표하던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늘 하던 걸 왜 갑자기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게 공개되면 그동안 민생경제 악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는 게 딱 잡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예, 일학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2조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제가 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랬는데 네. 그 자신들이 이제 지지층들을 좀 적극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오기 위한 일종의 뭐 전략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투표 유권자의 결정력을 갖는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한테는 조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가.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은 비판적 안목으로 보지요. 그런데 네. 뭐 야당 대표자들을 뭐 심판하겠다 그러는 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실지 저로서는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요. 지금 부동산 이슈도 있고 또 막말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양문석, 김준혁 논란에도 지금 계속 그 후보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민심의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네. 본인들이 그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을 하고 또 사과할 거 사과했으니까 지금은 좀 민심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뭐 그런 판단이죠. 당으로서는. 아, 당에서는 민심에 한번 맡겨보자. 알겠습니다. 네. 보수 터파신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요.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PK 민심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우리 후보자들 이 대부분 다 해당 지역에서 네. 10년, 20년씩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길게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오랫동안 문을 두드린 분들이고 그다음 이분들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해서 전부 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이 믿음직한 그런 경력들도 다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후보가 우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정권 심판원의 분위기 또 후보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큰 이변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국회의원도 하시고 총리도 해보시고 정말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 총선을 보면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 불신이 자꾸 깊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국민들은 민생경제 자체가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싸움박질만 지금부터 하느냐라고 조금 피로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네. 우리 민주당도 이번에 이제 국민들 심판이 나면 네. 그 다음에 정치 봉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와의 관계없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운영의 큰 틀 또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국회에서 이 싸울 수 있는 것도 폭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국민들에게 정치가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또 우리 후보자들도 막판에 네. 단순히 심판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국정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민주당과 또 경쟁을 하는 당이요. 조국혁신당이라고 보여요. 조국혁신당도 예. 약진하는 상황인데 총선 네네.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우선 당장 국회를 구성할 때는 네. 서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요. 아마 국회가 일단 개원되고 나면 서로 협력할 거는 협력할 거고 또 경쟁할 거는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예. 특히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는 지금 분명한 경쟁자입니다. 예. 경쟁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의 전략 따로 있는 겁니까? 우선은 뭐 저희들의 말하자면 비례정당 파트너는 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희 후보자들에 대한 호소를 더 강하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몇 가지가 아주 사안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그것 이상을 다 국정운영에 대한 축이라는 또 그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금 그런 어떤 차이가 있겠죠. 네, 거리가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국민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보여준 위대한 힘을 이번에 보여주실 때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로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온 정치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민주당이 심판하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 민주당이 이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했고요.